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2차 접종을 하게 되었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2차 때가 좀 더 힘들다고 하던데 많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2차 맞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미 소리가 장난 아닌데 이렇게 맞은 곳에 똑같이 맞습니다. 예, 그때 맞은 거하고 똑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보다 2차 때가 좀 더 아프다고 하잖아. 어떻게 생각해? 지금의 심정? 그냥 빨리 하고 집에 가서 자고 싶어. 날개 짓하네. 오늘은 2차 받는 날. 접종 받는 날. 무서워. 네, 여러분 이렇게 2차 접종까지 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1차 때하고 똑같아요. 약간 좀 멍한 느낌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심각하진 않고 또 집 가서 또 심하면 약 먹어야겠죠? 야, 날씨 한번 매미가 참 울기 좋은 날씨네요.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고 방금 일어났는데 한 8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밥을 먹고 자려고 합니다. 네, 자고 일어났더니 약간 머리가 에어컨 바람 많이 쓰면 머리 아픈 느낌? 네, 그 느낌입니다. 네, 참고로 지금 이렇게 에어컨은 꺼져 있고요. 에어컨도 안 쐬는데 이렇게 좀 에어컨 센 듯한 그런 머리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삼겹살을 먹을 겁니다. 더 아파서 못 먹기 전에 지금 먹어버려야지. 보세요. 먹고 싶죠? 먹고 싶죠? 먹고 싶죠? 아, 먹고 싶죠? 먹고 싶죠? 먹고 싶죠? 먹고 싶죠? 먹고 싶죠? 하!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14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딱 14시간 지났는데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약간 조금 아팠는데 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겠는데 일단 약을 먹어야겠어요. 이제 지금 약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포카칩. 왜냐면은 밥 먹고 나서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과자를 먹고 약을 먹으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빈속보다는 나았죠. 그리고 여기 근육이 이쪽 부분 아래쪽 부분이 딱딱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대기만 해도 아픕니다. 그 1차 접종 때는 약간 좀 무기력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막 아프고 막 그런 것보다는 2차 때는 좀 머리 아픈 거랑 그 좀 열감이 있습니다. 지금 열이 있어요. 근데 체온계가 저희 집 체온계가 고장 나가지고 이런 못 쬐는데 아파도 포카칩은 맛있습니다. 따다나 두 알. 와, 머리가 목도 아프고. 근데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나와! 얘 안 나와. 아, 좀 나오라고. 안 되겠네. 혼나야겠다, 너. 아, 여기가 아프니까 힘을 못 쓰겠어요. 아니야,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의식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아! 아, 친구들은 괜찮을라나? 아, 좀 나와. 아, 떨궜다. 아, 타이너 두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 35분인데 35분이네요 정확히. 자고 내일 아침에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영상을 찍겠습니다. 안경 까다롭네. 잘 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45분입니다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몸이 괜찮아가지고 뭐야 벌써 나왔나 해가지고 딱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그 몸이 엄청 추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몸이 춥습니다. 춥고 뭐지? 근육통이 좀 심해요. 근육통 지금 팔 맞는데 근육통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잘때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허리가 진짜 아팠습니다. 아, 방금 딱 일어난 모습이에요. 좀더 누워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아침이 지나고 오후 6시 42분입니다. 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춥고 좀 머리가 아프고 그 허리가 진짜 아프다 했잖아요. 제가 원래 약을 안 먹고 좀 버텨볼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약을 먹으면은 제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속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안 가게 한 한알 정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는 진짜 이 차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까지 먹으면 3알입니다. 제가 지금 3알로 버텼어요, 지금. 아, 그리고 저는 물을 먼저 마십니다, 약 먹을 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그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렇게 대기만 해도 아픕니다. 보이겠지만 살짝 빨개죠? 네. 1차 때는 빨개지기까지는 안 했는데 2차 때는 이렇게 조금 빨개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가네요. 1차 때는 들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2차 때는 오히려 만지면 아프고 들 수는 있습니다. 약 일단 이거 한개 먹었으니까 네, 배도 괜찮길 바라면서 이 허리도 괜찮길 바라면서 완전히 괜찮아진 다음에 여러분들께 마지막 영상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면 좋아졌을 때 뵙죠. 이렇게 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11시 16분인데요. 굉장히 이제 괜찮아졌어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첫날은요. 그래도 뭐야, 둘째 날은 좀더 힘들다는데 뭐야,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좀잘수 있는데 이제 타이레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예, 저녁에 아프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딱 이제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엄청 추워요. 너무 추워 하면서 이제 약을 찾게 되는데 저는 약을 못 먹었어요. 왜냐면 배가 아프잖아요, 먹으면은. 자고 일어났더니 추운 거는 괜찮아졌어요. 추운 거는 괜찮아졌는데 머리가 이제 패시브로 아프면서 허리는 그 첫날부터 아팠어요, 첫날부터. 아무튼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백신 조심히 맞으시고요. 건강한 하루 그리고 1년 그리고 2년, 3년, 4년 평생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고요. 추천도 넣으시길 바라면서 혹시나 백신이 무서우신 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약 먹으면 낫습니다. 아니요.